그렇게 물었단 말이오. 물으니 상총 스님이 그 왜 그 입으로 나오는 말로 해결하려 그러지? 마음이 언어를 들을 줄 알아야지. 여러분들 마음이 언어 들어보셨습니까? 안 들어보셨습니까? 마음이 언어. 저는 가끔가다 영화가 잘된 영화는 꼭 가서 보려고 하는데 이번에 내가 정말 억울한 일 중에 하나가 지금 서울에서 몽유도원도가 들어왔습니다. 몽유도원도. 신라, 고려, 조선 3절, 3대 화가 중에 하나가 안견인데 안평대군이 꿈에 1447년도 안평대군 30살 되는 해 4월 20날 꿈을 꿔서 그런 도원이 세계를 봐서 안견이 보고 그리라고 해서 그렸는데 그게 어쩌다 일본으로 건너가가지고 내가 관흥스님하고 일본까지 보러 갔는데도 100만원을 내는다 해도 끝내 안 보여주더니 우리나라 그림을 가지고 이번에 9일 동안 빌려다가 지금 서울에 전시하는데 오늘 여기 안 왔으면 내가 꼭 거 가려고 그랬거든. 그래서 전화를 해보니까 5시간, 6시간 줄 서도 못 봅니다 해서 포기를 했는데 그러면 영화나 그러한 그림이 그 사람들이 마음의 혼이 얼마나 담겨 있는가 해서 수행자로서 수행한 사람으로서 저런 수행은 얼마나 된 건가를 꼭 보고 싶어서 영화를 잘 된 영화는 제가 꼭 보는데 똑같은 영화를 두 번 보면서 두 번 다 운 게 서편제라 서편제. 서편제 보셨죠? 크, 천연하기 부웅 하면서 나가면 마음이 차리한데 그 서편제를 보면서 그렇게 이제 울었는데 서편제를 듣 한참 듣다 보면 동편제하고 서편제는 동편제는 아주 웅혼하기만 하는데 마음에 칼칼한 한을 긁어주질 못하는데 이 호남 쪽에 있는 서편제는 듣다 보면 막 안에서 구절구절 자기도 몰래 눈물이 저절로 나잖아. 그러는데 그와 같이 마음의 구절을 들을 줄 알고 자기 마음의 소리를 들을 줄 알고 자기 마음에서 나오는 음악 소리를 들으면 어떤 세계가 펼쳐지느냐면 잘 들어보십시오. 내가 수행을 할 때 하도 공부가 안 되길래 산중에 가서 그때는 생식할 때라 밥을 안 먹을 때요. 밥 안 먹으면 뭘 먹어? 생쌀, 생콩, 솔잎을 주로 많이 먹어, 솔잎. 솔잎을 많이 먹으니까 솔잎을 한 대 빡떡 짊어지고 산을 타다가 그냥 물에다 타먹고 할 때니까 그냥 공부는 안 되고 내가 어머니 가슴에 그렇게 상처를 들여두고 아버님 마음에 그렇게 큰 못을 박아놓고 나와가지고 이게 손가락까지 다 빙신을 만들어 놓고는 공부가 안 된다면 이게 말이 되냐고 온 산을 헤매다가 떡하니 길을 잃어가지고 어느 날인가 밤이 깜깜하니까 굴속으로 찾아 들어갔단 말이야. 그날따라 가을에 비가 치적추적 오는데 평상시에는 안, 귓구멍으로는 안 들리던 빗소리인데 마음이 소리로 들으니까 빗방울이 소나무에 떨어지는 솔솔솔솔 하는 소리, 떡갈나무에 떨어지는 떡갈떡갈떡갈 하는 소리, 바위에 떨어지는 소리, 토록토록토록 한, 아, 이게 완전히 그냥 오페라가 돼가지고 사람 심금을 울리는데, 아, 이런 소리도 빗소리도 하나 제대로 못 들었던 사람이 내 마음의 소리를 어떻게 들으려고 했던고. 내가 너무 귀에 들려오는 남의 소리만 듣느라고 내 소리를 너무 못 들었구나. 그러면 내 소리를 들으려면은 마음의 소리를 들을 줄 알아야 된다. 그걸 불교용으로 뭐라 그래? 유정설법을 들으려고 하지 말고 무정설법을 들을 생각을 안 하시오. 이렇게 대답을 했단 얘기. 이렇게 대답을 했단 얘기. 여기서 조금만 더 얘기하고 더 하고 넘어가. 그런데 이제 그럼 그 상총 선사가 말이오. 상총 스님이 그 상총 스님을 평생 모신 사람이 있어. 오늘도 날 따라가지고 저 불심행이라고 저보살 61살에 참선하러 왔다고 날 만나가지고 20년 동안 지금 전강조실 스님 모시다가 그 어른 가시는 걸 보고 나는 젊은 도인을 모시지 나보다 더 나이 많은 노스님 가시고 나면 막 죽고 싶더라는 거예요. 나는 젊은 도인 모신다고 이제 날 만나가지고 20년 동안 노보살이 지금 오늘도 여길 같이 따라왔는데 딸내미하고 둘이가 따라왔는데 날 태워다 준다고. 태워다 준다는데 운전 실력이 서툴어서 산골에만 가면 내가 해야 돼. 그게. 여도 아마 못 돌릴 걸 지금 못 돌릴 것 갈 때. 산골은 내가 해버렸다니까 스님 좀 해주세요. 내가 해야 돼. 태워다 준다는 게 말짱꽝이더라고 그게. 나는 산골에서 많이 해가지고 잘하거든. 그런데 이제 그런데 그 상총선사도 평생 모신 노보살이 있어서 노보살이 여러분들도 스승 하나는 있어야 돼. 어떤 스승이든지 좋아. 저 광주에 무슨 뭐 화백년 화백이라든지 아니면 이쪽 호남 쪽에 무슨 예술인이라든지
스님이라든지 누구든지 그런데 자기가 존경하는 스승이 하나 없다는 건 그건 속이 빈 사람이요. 그건 속이 빈다는 거예요. 그만큼 자기는 그만큼 자기 마음 양식이 없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런 노보살들 옛날에는 학문적으로는 응? 기억자도 몰랐지만 자기 스승을 한번 딱 믿으면 저 노보살도 그래. 내가 죽으라면 죽기까지도 할걸. 정말 그럴 거예요 아마. 아들, 며느리, 손자 다 있지만은 그보다 나를 오히려 더 끔찍하게도 보시거든. 그런데 그런 노보살이 상총 큰 스님, 아까 그 스님을 억 몇 근이냐 한 스님을 모셨단 말이야. 평생 모셨는데 하루는 큰 스님이 떡 보니까 저 노인 내가 과거에 불을 내가지고 한 사람을 죽여가지고 그 과보를 받아버리면 금생에 불에 타서 죽도록 된 건데 그 빚을 언제 갚아도 갚을 거라면 아이고 내 밑에 있을 때 그만 그거 갚도록 내일이 불이 나가지고 죽도록 됐는데 내 빌했단 말이야. 죽도록 그 자기 빚 갚도록 하려고 그 보살을 위한 거란 말이야. 위한 거요. 떡 죽었는데 이 노보살이 보통 내기가 아니야. 보통 내기가 아니야. 죽어가지고 저승을 떡 갔는데 염라대왕한테 떡 가니까 염라대왕님요 왜 그러냐고 하니까 난 내 혼자 심판 절대로 안 받는다고. 내가 상총 큰 스님이라고 키는 조그만하지만 대도인을 평생 모셨는데 아니 지가 나를 불타서 죽도록 놔도 상총 스님 데려오시오. 같이 심판을 받지 내 혼자 절대로 안 받는다고. 그게 가능할까 안 할까? 가능합니다. 뉴턴이 인력의 법칙은 고전 물리학이지만 고전 물리학 입장에서 볼 땐 가능합니다. 예를 들어서 에너지가 어느 게 강하냐? 염라대왕도 감히 함부로 못할 정도 마음에서 광명이 나오고 기운이 나오면 염라대왕은 절대 함부로 못합니다. 많이 죄를 져가지고 벌벌벌 떨고 있으면 그건 마음대로 하지만 여러분들도 가가지고 한번 포밀란 잡아보시오. 될지 안 될지는 모르죠. 내가 이래도 홍선사 가가지고 마음 떡는 법을 배운 사람이요. 그렇게 보지 말라고 하면 긴가 아닌가 한참 볼지도 마. 한참 볼지도 모르지. 근데 맥직을 했다가 얻어맞지 말고. 근데 이제 이 할머니는 원체 이제 그렇게 수행을 많이 해놓으니까 그러면 가서 데려오너라. 저 할머니를 함부로 못할 정도로 마음의 모든 가정을 버려두고 오로지 큰 스님만 모셔놓으니까 나도 마음대로 못 나갔다. 가서 모시고 오너라니까. 저승사자가 갔단 말이야. 저승사자가. 나는 저승사자를 직접 본 일이 한번 있어. 왔는데 염라대왕님요. 이 지구라는 별자리를 싹 다 뒤졌는데 상총 스님이라는 분이 없습니다. 또 다른 사람을 보는데 진짜 없습니다. 할매요. 그럼 당신이 가서 모시고 와보시오. 알았다고. 가보니까 아니 당신 모셨던 절에서 농사를 짓고 있거든. 신님 어디 도망갔다 와십니까? 하니까 나 이거 그냥 있었다. 아 그럼 저승사자가 두 번이나 스님 모시러 왔는데 어디 갔었습니까? 네 내 밑에서 공부한 거 맞나? 예 평생 했지 않습니까? 저승사자 눈에 들킬 정도 수행이면 그게 도인이가? 그건 무슨 말이요? 여러분들 감정이 여러분들 인격을 함부로 못한다는 얘기예요. 그런데 여러분들은 여러분들 인격은 피눈물 나거나 말거나 즉 마음 부처는 피눈물 나거나 말거나 감정이 하자는 대로 하니까 그걸 저승사자라 그럽니다. 저승사자가 우리를 마음대로 하고 있지 마음대로. 그건 정말 비극이요. 그런 차원에서 볼 때 내 감정이 내 마음대로 못하는 참선법을 한 번만 들어놓은 것만 해도 그건 엄청난 씨앗을 심는 거요. 그 바람에 여러분들 성불한다고 언젠가는 성불 못하면 내한테 오란 말이요. 응? 아 지금 시간 없어. 박수 치지 말어 좀. 박수 치는 시간이면 한 마디라도 더 들어야지 뭐. 그거 이제 씨앗이 심는 거란 말이야. 그러니까 이 저승사자가 감정이 내 마음대로 되는 걸 저승사자가 날 보는 건데 저승사자 눈에 들킬 정도의 공부라면 네가 도인이라고 생각하냐니까 그건 맞네요 스님 참 맞습니다 하니까 그럼 왜 스님 날 죽도록 놔두십니까 하니까 네 죽었다고 했나 하니까 예 저 불타서 죽었지 않습니까 하니까 죽음이라는 건 끝이 아니가 예 끝이죠 근데 여기 와 따지는 놈은 누구 영혼은 죽어 안 죽어 영혼 죽어 안 죽어 영혼이 여러분들 참나요? 아니요. 영혼은 아닙니다. 영혼은 참나가 아닙니다. 나도 옛날엔 영혼이 참나인 줄 알았어요. 아닙니다. 그건. 고로 영혼은 여러분들이 영혼이 나라고 생각하면 그건 잘못된 겁니다. 영혼은 저 공동묘지에서 밤중에 피는 푸르지 안고는 자욱한데 머리를 풀어헤치고 슝슝슝슝슝슝하고 그 나타나는 그게 영혼입니다. 그게 귀신이지. 귀신이라 그러지. 그 귀신이 우리 몸 안에 있을 땐 뭐라고 불러?
같은 신이잖아. 정신, 정신. 정신 있어 없어 하잖아. 그걸 몸 안에 있을 땐 정신이라 그러고 나가서 돌아다닐 땐 귀신이라 그러거든. 그게 영혼이요. 그러나 그게 내가 아니거든. 그거는 저 동숙이 노래 나오듯이 원한 맺힌 마음에 잘못 생각해 돌이킬 수 없는 죄 저질러 놓은 그게 영혼이란 말이야. 그거는 아니야. 그거는 아니라. 그러면 말이야. 한번 보자 말이야. 그러니까 네 죽었다고 했나 하니까. 예. 그럼 내한테 따지는 놈 누구 하니까. 거기서 깨달아버렸어. 깨달아버리면 그 다음 어떻게 돼? 깨달아버리면은. 깨달았다는 말이 무슨 말이라? 깨달았다는 말이. 벽을 허물어버렸다니. 벽을. 이걸 뭐라 그래 지금 이거를. 이 우리가 앉아있는 이 집을. 뭐라 그래? 법당이라 그러죠. 저 밑에 있는 주지스님 방을 주지실이라 그러죠. 벽 다 허물어버리고 밑에 이 집 다 뜯어버렸는데도 허공에 가서 요건 법당 요건 주지실 하면 그 사람 뭐라 그래? 약간 갔다 그래. 약간 갔다. 약간 갔다 그래. 그러면 주지실이라는 이름도 없어져 버렸죠. 법당이라는 이름도 없어졌죠. 근데 요 법당을 요렇게 우리가 이 허공이 필요해서 이 법당을 지은 건데 요 허공은 그때도 있어 없어? 있어요. 법당이라는 이름만 없어진 거예요. 이름만. 이 허공은 영원히 있는 거예요. 영원히. 그리고 주지신님이라는 허공이 있어 없어? 그런데 주지실이라는 이름이 없어진 상태로 허공이라는 이름으로 꼭 같이 있단 말이에요. 내 벽이 허물어버리면 너 나가 없지만은 그 허공은 영원히 영원한 거예요. 그걸 붙여라 그래. 그걸 붙여라고. 그거를 뭐라 그래. 그거를. 깨쳤다. 깨쳤다 그러죠. 깨쳤다는 건 뭐예요. 그릇이 깨져버렸다. 깨져버렸다. 나라는 그릇이 깨져버렸다. 깨쳤다 이 말이요. 옛날엔 이걸 골을 싸고 있다 해서 골통이라 그랬죠. 그죠. 골통. 목통. 저통. 밥통. 똥통. 오줌통. 다 해서 뭐라 무슨 통이라 그랬어. 몸통. 몸이라는 그릇이 깨져버렸다. 몸이라고 하는 그릇은 내 감정으로 이루어져 있는데 내 감정이라는 그릇이 깨어져 버려서 벽이 허물어져 버리니까 한 허공이 됐듯이 한 허공이 됐다. 그건 영원이다. 죽지 않는단 말이야. 없어지질 않는단 말이야. 허공 죽는 거 봐. 허공. 허공은 안 죽어. 생하지도 않아. 그러면 그게 바로 여러분들 마음이란 말이야. 그 마음이라. 그러니까 그 노보살이 그 한마디 그걸 다 깨달아 버리니까 염라대왕한테 갈 필요가 없는 거예요. 벽이 허물어버리니까 영원한 존재가 되어버렸단 말이야. 투비가 됐단 말이야. 그냥 존재가 되어버렸단 말이야. 그 존재가 되는 길을 우리는 깨쳤다. 부처하다. 성불했다. 그러면 여러분들이 그것을 여러분들 가정에 한번 내 삶으로 만들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한번 우리 생활 철학으로 돌아가자 이 말이야. 나는 부산에다가 절을 하나 가지고 있는 사람이야. 충주도 절이 있지만 부산에 있으면서 내 같이 온 보살들이 알지만은 김대중 씨가 대통령 나왔을 때 제발 김대중 씨 이번 대통령 찍자. 일부에서는 스님 부산에서 떠나주십시오 그랬어. 부산에서 떠나주십시오. 꼭 돼야 된다. 내가 부산을 떠나는 한이더라도 꼭 돼야 된다. 왜 그러냐 스님이 그러니까. 앞으로 우리 당대의 남북통일이 반드시 이루어지는데 남북통일이 돼야 되는데 전라도 경상도도 통일 안 되고 남북통일 되면 이건 보통 더 큰 문제가 생기니까 남북통일 안 되고 앞으로 세계의 한국이라는 걸 내보인다는 건 그건 불가능하다. 왜냐하면 자본주의 시대까지는 됐는데 지금은 지식정보화 시대인데 지식정보화 시대였다가 지식정보화가 네트워크가 전 세계가 하나로 되니까 앞으로는 정신문명의 시대인데 정신문명의 시대가 돼서는 같은 민족끼리 남북통일 통일 안 되고 세계에 무역을 한다는 건 그건 불가능한 일이다. 남북통일이 반드시 돼야 되는데 남북통일 되면 전라도와 경상도가 하나가 돼야 된다. 하나가 되려면 전라도 한을 풀어줘야 된다. 나는 송광사 살면서 광주의 한을 내가 직접 본 사람이다. 그걸 풀어줘야 된다. 그러면 여러분들은 내가 이 말을 왜 꺼내냐면 이게 전라도라고 해서 그 말을 하는 게 아니라 여러분들 마음의 남편과의 벽, 자식들과의 벽, 친구들과의 벽, 그 벽을 허물기 이전에는 여러분들은 조그만한 물줄기만 살다가 가지 바다가 되어보기는 영원히 싹수가 노랗단 말이요. 나도 마찬가지요. 그는 무슨 말이요? 그전에도 와서 그 말 했을게요. 전라도를 흘러가는 강이 무슨 강이요? 섬진강 처녀 노래 있잖아. 저 경상도는 낙동강. 충청도는 백마강 달밤에 물새가 울어 있잖아. 경기도는 한강, 임진강. 그런데 바다에 가서
야, 낙동강 새끼야. 나는 섬진강이니까 너하고 안 놀아. 바다에 그런 법 봤어? 광양에 가서 바다 한번 봐봐. 우리가 만일 아들, 딸과 나 친구 간에 무슨 벽인가 가지고 있걸란 내 눈 감기 전에 이 벽을 어떻게 허물어야 할 것인가? 내 남편과 이런 벽을 어떻게 허물어 나갈 것인가? 이걸 만일 허물지 못한다면 내 인생은 조그마한 돈을 좀 벌었다 그러고 조그마한 명예를 얻었다 해도 눈 감는 날 나는 실패한 인생밖에 안 된다. 한번 내 자신이 하기 어려운 일을 한번 해보자. 그럼 부처님께 기도를 할 때 여러분들이 무조건 해달라고 하는 기도가 아니라 한번 멋있는 기도 좀 해봐. 멋있는 기도. 어떤 게 멋있는 겁니까? 부처님, 제 마음에 지금 이렇게 응어리가 있는데 이 응어리를 받아들이는 건 납니다. 여러분들 아무도 모르는데 서울에서 그 새끼 죽일 새끼라고 그 새끼 생긴 게 말이야. 꼭 손가락도 없는 새끼가 아주 나쁜 놈 새끼 아주 똥물에 튀긴 덴뿌라 같은 새끼라고 그 새끼 아주 그냥 그렇게 욕을 하면 서울에서 내 귀에 하나도 안 들리면 내가 기분 나빠 안 나빠? 전혀 몰라 내가 욕을 했는지 말았는지. 근데 누가 해주면은 막 기분이 부글부글한다. 왜 그럴까? 이놈 귓구멍으로 받아들여서 그래. 받아들여서. 받아들이지 않은 거는 바깥에서 욕을 하거나 말거나 난 모릅니다. 여러분들 보고 듣는데 너무 속지 말자 이 말이야. 결국은 내 마음 길들이지 못한 탓이니 부처님 남이 나에게 뭐라고 했거나 그런 게 문제가 아니라 이런 응어리를 내가 한번 거뜬히 이겨낼 수 있는 억울한 일을 당하지 않도록 해주십시오 하는 기도가 아니라 억울한 일을 당할 때 이걸 이겨내려면 내 자신이 어떻게 일어서야 되겠습니까? 그건 100% 이길 수 있는 기도라. 정말 멋있는 기도요 그거는. 근데 여러분들 기도가 안 될 기도를 가끔 하거든. 옛날 내가 요 지리산 칠불살 오래 살았는데 아, 그 노장님 하나가 열심히 기도를 하는 거예요. 그 본래는 그렇게 기도 열심히 안 하는 시원찮은 사람인데 그래 하도 기도를 하길래 살짝 노란 봉투를 봤어. 그걸 올려놓고 기도를 하고 있길래 석 달 전에 당첨 안 돼서 내버린 복권을 주서다가 복권 당첨해달라고 기도를 하고 있단 말이야. 그 관세음보살님 괴로웠을 거예요 그거. 골치가 아팠을 거예요. 아, 석 달 전에 안 돼가지고 난 버려내버린 복권 가지다가 해달라면 그건 누구 잘못이야? 관세음보살 잘못이요? 그 스님 잘못이요? 알긴 아는구만. 그래도 여러분들도 내가 볼 땐 대동소이해. 여러분들 내일 모레 기도 봐봐. 이제 입시가 다가와지. 수능 시험 보는 날 딱 들어보면 관세음보살님 너 안 들어주면 내 가만 못 있어. 공갈 협박식 기도. 응? 완전 공갈 협박이라 이거는. 막. 내가 들어봐도 괴로워 듣는 사람이. 근데 평상시에는 온열 말불알 누르듯이 관세음보살 관세음보살. 그것도 그렇게만 하면 괜찮아. 내가 서울 정법사라는 절에서 부전 보면서 학교를 다녔는데 나는 치정하면 지는 보살! 내가 포살하면 치장! 아니, 목탁을 맞출 수가 없어. 이게 목탁을 맞출 수가 없어. 여러분들 기도해서 목탁 쳐보시오. 치정 보살 지장 보살 하면 따라해줘야 되는데 나는 치장하면 지는 목소리가 또 꼭 어디저 그 저 돼지 맥다는 소리 같은 사람이 꼭 틀린다고 이렇게 틀려 보살하고 내가 보살하면 지네 지장하고 어린 마음에 그냥 하도 기도가 틀리니 너무 힘들단 말이오. 큰 스님들이 그날 쭉 오는 날 지장보살 지장보살 그때도 목소리가 아주 좋았어. 지금은 목소리가 갔는데 목소리가 아주 좋았거든. 근데 내가 지장하니까 지가 또 보살하는 게요. 저 오늘 좀 본때를 보여주겠다 싶어가지고 목탁을 어떻게 치냐면 치지장장 보보살 치지장장 보보살 지. 아 이놈도 맞고 저놈도 맞고 저놈도 맞고 이놈도 맞고. 이 노스님 있다가 너 왜 이러냐 너 왜 이러냐 스님 제가 지장하면 저는 보살하고 내가 보살하면 저는 지장하는데 치지장장 보보살이야 다 맞을 거 아닙니까. 사실상 여러분들이 웃지만은 말이요 여러분들이 남편 요렇게 하면 꼭 보살한다고 보살해. 남편이 이렇게 지장하면 꼭 보살하고 남편이 보살하면 꼭 지장해. 지금 남자들 진짜 힘들대요. 정말 힘들어. 물론 여자들이 여권이 올라가는 건 좋습니다. 그러나 여러분들 고등학생들 좀 돼서 아들들 마음대로 가르쳐집디가 품 안에 있을 때 남자는 가르치지만 고등학생만 가면 어머니 힘으로는 애를 못 잡아요. 그런데 아들 보는 앞에서 남편은 묵사발을 만들어 놨으니 아들이 아 우리 아버지 묵사발인데 뭐 말을 듣나? 절대 아들, 딸 보는 앞에서는
남편을 정말 떠받들어서 나는 지금도 우리 어머님이 89으로 살아계시는데 정말 훌륭한 분이구나. 어머님 정말 내가 존경하는데 아버지가 딱 어디 갔다 오면 아버지는 술 자시니까 어머니를 내가 때리는 걸 한번 보고 나서는 지금도 아버지 안 좋아하거든. 물론 아버지는 저승에 가서 돌아가셨어. 돌아가신 아버지인데도 내가 별로 안 좋아해. 어머니 때리는 거 딱 한번 보고 난다면 정이 딱 떨어지더라고. 여기 있던 남자들 아들, 딸 보는 앞에서 부인한테 함부로 하면 그 정이 떨어져, 아들, 딸들. 또 부인이 남편한테 아들, 딸 보는 앞에서 함부로 하는 거, 그건 자식 교육 포기한 사람이야. 여러분들 며느리를 딱 보거들란, 야, 봐라. 내 손자, 손녀 보는 앞에서 너희 남편한테 절대 그러면 안 되니라. 그런 교육을 시켜야 되는데, 그럼 여러분들이 한번 생각해 보자, 말이야. 그러면 여러분들이 그러한 기도를 할 때 정말 내가 부처님께 지나가버린 복권 당첨되달라는 그런 기도를 몇 번이나 했던가 오늘 집에 가서 생각해봐. 과거 전생에 내가 저 아들 딸 만나가지고 이런 내가 전생에 저 아들 딸 애매긴 거를 금생엔 다 받아들이겠다고 맹세에 맹세를 해가서 저건 아들 되고 저건 딸 되고 나는 어머니가 됐는데 그거 안 받게 해달라고 부처님께 부처님이 아이고 그놈의 새끼들 말 안 들어서 그거 어떻게 안 받게 해주면 야야 너 전생에 그거 빚 갚겠다고 아들 해서 이거 받아버리겠다고 그렇게 원을 세워서 받아놓고 지금은 또 안 하겠다면 나는 웃잖아. 여러분들 그런 기도 너무 많이 해. 내가 해봤거든. 내가 옛날 성철 큰스님 모시고 해인사 사는데 나는 궁디가 다 터진 옷이니까 얼마나 추워. 먹을 건 얼마나 없어. 근데 성철 큰스님 방에는 맛있는 찐빵도 많이 사가고 하니까 해인사 장경 가게 가서 10살짜리가 요리요리 하면서 부처님요 저도 빨리 큰스님 되게 해주세요. 예? 부처님요 저도 꼭 큰스님 돼서 저 찐빵 같은 거 많이 사오게 해주셨는데 지금은 헌 이름 만나서 천국에서 신도들이 찾아오니까 어떤 때는 100명, 200명 만나고 난 사람 막 그냥 진이 빠지는 거예요. 부처님 앞에 가서 부처님 저 좀 저 시간을 좀 가져야 되겠는데 사람 좀 덜 찾아오게 하는 방법 없습니까? 하니까 야 이 새끼야 왔다 갔다 그만해라. 엊그제 해인사 장경각에서 사람 많이 오게 해달라고 그렇게 지랄지랄 하더니 이 새끼 어느 사이에 또 사람 못 오게 해달라고 왔다 갔다 어느 소원을 들어줘야 되냐? 여러분이나 나나 그럼 오늘 뭔 소원을 가지고 이 법문의 결론을 얻어야 되냐면 아 모든 것은 내가 내 마음을 깨달아서 내가 누구인가를 알기 이전에는 거기서 하는 소원은 내가 전생은 안 보고 눈앞에 감정에 속는 일이다. 눈앞에 감정을 안 속으려면 내 마음을 깨달아야 된다. 내 마음만이 저 남편을 왜 만났는지 저 아들 딸들을 왜 만났는지 이번에 그런 일이 왜 생겼는지 그 마음에서 볼 땐 반드시 일어나야 할 일이 일어났었구나. 아 으쌰큐 고맙습니다 할 수 있는 일인데 우리는 그걸 안 받아들이려고 지랄지랄을 하니 그런 기도를 우리가 얼마나 많이 해왔느냐 이 말이야. 아 내가 정말 내 마음을 믿는 부처님을 믿는 불자로서 앞으로 불자라고 하면 불교 믿는 신도라면요 대접받는 세상이 와요. 두고 보시오 두고 봐. 안 맞아도 그만이고 내가 죽어버리면. 근데 잘 맞을 때가 있거든. 맞을 때가 저 대덕연구단지 응? 유시영 박사 본부장 있을 때 나를 20몇 년 전에 초청에다 강의를 들인 있어. 물리학과 참선법 해가지고 강의를 하는데 그때에 2000년도다만 되면 금강산을 우리 발로 걸어갈 때가 올 거라고 그때 박정희 대통령 때 그 말 하다가 큰 난리가 날 때요. 근데 20년 만에 그 테이프를 가지고 왔어. 스님 그때 이 말에서 이 테이프를 바깥으로 돌리지도 못했는데 그거 어떻게 알았습니까? 이 말 저 말 죽거리다 보면 맞는 것도 하나 나와야지. 하나도 안 맞으면 내 말 누가 들으려고 할 거요? 자 정리를 합시다. 기도를 좀 큰 기도도 합시다. 큰 기도. 남북통일 꼭 이루어지게 해주십시오. 남북통일 안 되고 우리 자손들이 큰 소리 치기는 이제는 글로벌 시대입니다. 세계가 한 집안이 됐기 때문에 한 형제 한 한글 응? 물론 한글도 많이 달라졌더라고. 정말 기가 막힌 일이요. 어떤 면에선 북한의 국어는 살아있어요. 북한에서 이 전기불을 뭐라 그래? 불로는 알이라고 불알이라더라고 불알. 그리고 형광등에 그 불로는 씨 그 저 초코다마를 불로는 씨라고 씨불알이라고 그래 씨불알. 호텔에 아주 여러 가지 전구가 많이 있는 그거를다가 때로 불알이 있다 해서 때불알이라고 그래 때불알. 야 진짜 맞는 말이네. 내가 지금 저 꼭 호텔 가면 왔다 때불알 엄청 많네. 어쨌거나 여러분들 한글도요. 한글을 어떤 글을 의지한 글입니까? 한문이라고 생각하고 있거든. 천만에요. 이번에 유명한 교수가 제대로
논문을 써놨더만. 부처님 나라 글이 무슨 날이요? 글이요. 부처님 나라 글이. 범어라 그러죠. 범어. 범어를 본땄습니다. 범어. 그래서 이 지구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길이 부처님 당시 쓰던 산스크리트고 한글이 들어간답니다. 한글이. 그래서 신리스님이라고 하는 스님이 범어에 워낙 밝아서 그 한글을 만드는데 아주 대단한 역할을 하신 어른이 신리스님인데 조선 500년 사이에 그게 다 이제 지워져서 없는데 앞으로는 밝혀질 모양이더만요. 그러면 남북 통일이 꼭 이루어지기를 마음으로부터 바라고 그러려면은 흔히 요즘 우리나라 보수주의자들이 퍼준다 퍼준다 하는데 퍼줘야만 된다는 거. 북한에 퍼줘야 된다는 거. 안 주고 만약 나는 천만 원 가졌는데 응? 요 옆에 있는 내 동생은 백만 원밖에 없으면 둘이 합치면 얼마가 돼? 천백이면 550만 원밖에 안 되는 거야. 이 나라에 팍 떨어져가지고 세계에 나설 수가 없어. 북한 살려놓고 통일돼야 되거든. 살려놓고. 고로 여러분들 마음이라도 꼭 남북한 꼭 통일돼야지다. 내 인생 평생에 남북한 통일되는데 단 한 번이라도 쌀 한 대만이라도 사가지고 어디로 전화해서 이번에 내 전화로 돈 얼마 보낼 거니까 같이 해 주십시오. 이러한 마음을 내고 그러려면은 우리 집안의 통일부터 먼저 돼야 되는데 내가 남편의 마음을 얼마나 닫고 있는가, 아들 딸에게 얼마나 벽이 두꺼운가. 그 원인은 내 마음을 넓게 못 써서 그렇다. 넓게 못 쓴다는 건 내 마음이 바다가 못 돼서 그렇다. 그러면 물줄기밖에 안 된다. 물줄기에서 벗어나서 바다를 가려면 부지런히 물을 흘러가자. 흘러가는 거를 우리는 절이라 그러고 기도라 그러고 참선이라 그런단 말이야. 그러면 오늘 여기서 얘기하고 싶은 건 나는 참선을 평생 한 사람이니까 참선으로 권하고 싶단 말이야. 여러분들이 딱 아침에 일어나면 첫째, 텔레비전 조금만 적게 보실 수 없습니까? 텔레비전. 텔레비전 저 새끼 저거 완전 인생 조져놓은 새끼야. 저 새끼가 아주 그냥. 저 새끼가 나온 다음부터 집안에 화목이 없어지고 가족들끼리 대화가 없어지고 어디만 갔다 오면 텔레비전부터 킨다는 게요. 내 방엔 텔레비전 없습니다. 저 노부살 증명이 있지. 텔레비전 자체가 없습니다. 그거 안 봐도 되거든요. 여러분들 지난번에 뭐 몇 년 전에 한 텔레비전 연속국 봐서 뭐가 남았습니까? 남은 거 있어 없어? 없죠? 아무것도 없죠? 또 이번 연속국 가가지고 남을 거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죠? 없는데도 또 보고 또 보하는 걸 그걸 리가 대 돌이라 그래요. 리가 대 돌 하면 뭐 그게 대단한 외국인 줄 알지만 돌대가리를 거꾸로 하면 리가 대 돌이요. 응? 그러면 한번 생각해 보자 말이에요. 딱 일어나면 오늘 내가 연속국 몇 개 보던 거 하나는 콕 줄인다. 그 시간에 내가 다 한 아침에 일어나서 쌀을 딱 씻으면서 이 밥을 먹는 내 남편, 내 아들, 딸 정말 건강하고 어디 가도 기죽지 않아지다고 합장을 딱 쌀에다고 하는데 농사지은 농부들이요, 이 거름을 만든 사람이요, 이 모종을 만든 사람이요, 모든 쌀 한 톨에 모든 게 다 들어가 있으니까 공기, 물, 태양열 에너지, 우주가 다 들어있으니 정말 고맙습니다 하고 하는 밥하고 전기 탁 꼽아놓고 지가 말을 해주니까 요즘은 지가 응? 전기 밥솥이 응? 내가 어디 갔다 깜짝 놀랐지. 아, 밥솥에서 귀신이 나와서 말을 하는 세상이니까 이게 귀신이 따로 없어. 요즘 밥솥 귀신 무슨 텔레비 귀신 벨 귀신이 다 있거든. 그래놓고는 연속곡 딱 보고 하면은 어머니 정은 남편이나 아들에게 전해지질 않습니다. 정말 정성 들여서 밥을 지을 때 그게 돋닦는 거예요. 그래놓고는 오늘 일어나가지고 이렇게 돌아다닐 줄 아는 나는 누구인가? 내 몸뚱이를 끌고 다니는 참나는 누구인가? 그거를 이해할 줄 아는 이놈이 누군가? 이 뭐고? 이 말을, 이 세계를 상청 선생님은 억 몇 근이냐? 못 알아들으니까 그걸 알아듣고 싶으냐? 눈으로 보지 말고 귀로 듣지 말라. 눈으로 보는 것은 변해가는 과정이요, 귀로 들리는 것은 지나가는 바람 소리다. 마음으로 보고 마음으로 들을 줄 알라. 요 마음이 눈을 통해서 보게 만들고 마음이 귀를 통해서 듣게 만드니까 마음 마음 하는 이 마음 나는 누구인가? 이 뭐고? 걸으면서 아니면 의자에 가만히 앉아서 그러면 내 몸뚱이를 끌고 다니는 내 주인공, 내 영혼이 오늘도 나는 지구를 위해서 아무것도 해준 거 없는데 그 마음은 오늘도 같이 누워주고 일어날 때 일어나게 해주고 밥 먹을 때 먹게 해주고 그 주인공만 나가보니 이 몸뚱이 썩는데 썩지 않도록 지켜주고
아, 이 마음 부처님을 좀 기쁘게 하려면 나는 오늘 어떤 말투를 써야 할까? 어떻게 내 행동이 남에게 보여질까? 남일난 커녕 내 아들, 딸들에게 어떤 어머니로 보여지고 있을까? 그거를 가만히 돌아보면서 이 모든 억울한 일은, 모든 액난은 내가 내 마음을 깨닫지 못한 탓이다. 누구의 탓도 아니다. 내 몸뚱이만 위한다고 내 마음을 수행을 못했으니 내 마음 농사 좀 지어보자. 이 뭐고. 한 생각 잠잠하면 온 몸이 드러나나 한 생각 일어나면 구름 속에 파묻히더라. 이것이 오늘 본문 끝이요. 응? 그러면 여러분들이 한번 잘 생각해봐. 여러분들 결국 어떻게 될 거예요? 결국 죽어. 결국 우린 죽는 거예요. 죽는다는 말은 무슨 말이요? 눈 갖고 죽는 것만 죽는 걸로 알지 말자는 얘기라. 우리 몸뚱이는 자동차란 말이에요. 자동차. 언제 접촉사고가 날는지, 언제 병이 생길는지, 언제 다이아 펑크가 날는지, 언제 사고가 날는지 이 몸뚱이 정말 모릅니다. 부처님 법 만났을 때 좀 공부 좀 해놓자. 그러면 한 번의 참선을 하기 위해서는 만 번의 헛노력을 해야 되고, 한 번의 참절을 하기 위해서는 만 번의 헛절을 해야 되고, 한 번의 참기도를 하려면 만 번의 헛기도를 해야만 하는데, 우리 눈의 욕망의 세계에서 볼 때 헛절이 있고 헛참선이 있고 헛기도가 있지, 마음의 고향에서 볼 때는 한 번 한 것이 그대로 마음 창고에 저장이 되기 때문에 그것이 우리 죽을 때 가지고 가는 마음 재산이다. 고로 몸뚱이 재산은 언젠가는 그냥 놔두고 가야 돼. 놔두고. 내가 영가 법문할 때마다 하는 말이 처자관석 일가 친척이 줄줄이 이어지고 큰문옥 백원 같지 몰 집안에 가득해도 죽는 날을 당하여서 온 빈손으로 홀로서 저승길로 돌아가니 생각 알면 생각수록 인간 세상 하룻밤에 꿈과 같구나. 마음 넓히는 마음 수행, 마음 공부 많이 해서 다음 저승에 가서 언젠가 부처님 회상에서 만나걸란, 아 그때 법문 들은 사람이구려. 손에 손잡고 한번 태평가를 불러봅시다. 원컨대는 이 법문 들은 공덕 게으르지 말고 부지런히 정진하라고 하신 부처님의 유언 따라 내 마음에 부처는 오늘도 게으르지 말라고 부지런히 마음 닦아 필경성불하리라고 피눈물로 타이르건만 번뇌망상 운명이 노예 노릇하느라고 그 얼마나 마음을 아프게 하였던가. 오늘 이후로는 번뇌망상 운명이 노예가 되지 말고 마음 내 마음 농사 짓는 아름다운 목동 되어 모든 소원 성취하고 선망부모왕 생각락
필경성불 하여이지다.